집 계약 만기를 앞둔 나 김개미. 물세듯 새는 월세를 벗어나 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이 복병이다. 아, 요즘 전세대출 규제로 말 많던데 나 이러다 대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부에서 전세대출은 규제해서 제외된다고 했어. 대출 될걸? 그래? 어? 정말 전세대출이 규제로 풀렸네? 근데 이게 뭐야? 하지만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까다로워져 전세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 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지? 당장 확인해봐야겠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지난달 18일부터 사실상 막혔던 전세대출이 재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인데요. KB국민, 신한, 우리 등 5대 은행을 시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중단 또는 감축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했어요. 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전세대출이 중단되거나 감축됐던 거예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연간 목표치인 6%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지난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9% 늘었습니다. 농협은행 대출 증가율이 7.3%로 가장 높았어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토스뱅크는 대출 한도가 소진돼 신규 가계대출을 아예 중단했었어요. No. 아,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다시 재개된 거예요? 저야 전셋집을 구하기 직전이라 정말 감사하긴 한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가 규제를 우려하며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선착순 대출을 받는 장면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 대출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세대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 6%대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용인을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됐는데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재개와 함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내놨어요. 새로운 방안이요? 전세대출을 할 때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인데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인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값 증액분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식, 부동산 등의 투기 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이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전세값을 대출의 방법으로 마련하고 잔금을 치렀다면 전세 관련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자금으로 전세값을 마련하고도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무주택자라면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1주택자라면 비대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봉쇄하겠다는 목적도 있어요. 어? 그럼 인터넷 은행에서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는 건가요? 은행 창구가 없잖아요.
개미 씨가 지적한 것처럼 1주택자 비대면 불가 방안에 영업점이 없는 일부 인터넷 은행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1주택자 대상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은행들은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자 당국에 해당 방안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아직 전세대출을 받기 전이라 괜찮은데 대출이 감축되거나 중단됐던 시기에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세대출 재개 소식에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오락가락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정책이 바뀌었다. 전세대출을 막았다 풀었다 하는 사이 수천만 원을 날렸다. 왜 미리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냐 등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받기 전에 뭐가 달라진지 알게 돼서 다행이다. 대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셋집 좀 찾아볼까? 대출이 되면 뭐해? 전세 매물이 없잖아?